많이 올라주셨는데 추운 날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바람과 함께 서게 돼서 오늘 우리 목소리 잘 전달돼서 꼭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지금 전 국민의 해결, 그러니까 바로 앞둔 모두의 민원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2020년에 자동으로 해제가 돼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하고 그를 토대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2020년 일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들이 중요한 공약들을 채택해 주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공약 제안문을 설명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환경동연합 생태보전팀의 맹지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이제 올해 6월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각 정당들이 채택해야 할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도시공원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공원이 곧 2020년도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는 275개의 단체가 모여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공원 일몰제 해결 문제 20년 동안 미뤄왔는데요. 앞으로 3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90%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공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삶의 질 저하를 겪게 됩니다. 미세먼지 문제, 너무나 많은 심각한 도시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공원입니다. 그런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각 정당에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9가지 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시공원 일몰제가 촉발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도시공원의 국공유지가 전국 평균 26%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9%, 부산 같은 경우에는 5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국공유지조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제한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공유지에 있어서 도시공원 실효에서 배제해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공원이라고 하면서 정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의 알짜 땅인 정말 접근성 좋고 그리고 정말 유모차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다 아파트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녹지 활용 계약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원 중에서도 대지에 한해서 이거는 전국 도시공원의 약 한 3%이고요. 전국으로 7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공원에 한해서는 전량 4대 전판 산에 대해서는 그 도시공원을 지정한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공원을 지정했을 당시의 용도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에게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저희 국민들에게 내어주시는 대가로 저희 재산세 감면 혜택, 지방세 감면 혜택 100%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자체들이 열심히 법에 있는 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제발 실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내주는 도시공원을 내주는 소중한 토지 소유자분들에게도 혜택이 다양한 보상수단이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임차공원제도 허용해야 합니다. 이거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감면은 물론이고 40%의 상속세 감면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경우에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이거
저희도 빨리 하루아침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번 지방공약에서 반드시 채택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조금입니다. 여러분, 그 국토부에서 2011년도에 우리 도시계획 시설 중에 뭐 학교,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만들어줘야 할 도시계획 시설이 뭡니까 했더니 공원에 대해서 무려 도로보다 6배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정부의 국고보조를 해주면서 왜 공원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방사무가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처럼 우리 공원도 50% 국고보조금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이거 6번 공약에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공원입니다. 세상에 30%의 아름다운,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공원에 대해서 해제 후 아파트 30% 개발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공원들이야말로 녹지 활용 계약이라든지 임차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토지 매수 청구가 우선순위로 돼야 할 공원들입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민간 공원 제도가 마치 대안인 것처럼 왜곡된 정책 이제 접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 제도입니다. 공원녹지법에 자연공원구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립공원도 다 국가 땅 아닙니다. 삼성보호구역도 다 국가 땅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 도시공원만 다 사야 됩니까? 이건 헌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역제도로 가야 합니다. 이거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이거 민간에게 아파트 부지 팔아먹으려고 이 제도 사문화시켰습니다. 이거 이번에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착을 위한 구역 제도 주민들한테 재산세 50% 감면액부터 관리계획, 주민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들이 갈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 정착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도시공원에 대해서 20년 후에 실효한다는 것은 헌법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헌재 판결은 오히려 20년 더 짧다. 어떻게 20년 동안 그 많은 땅을 살 수 있겠느냐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이거 실효 유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 지방재정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 국채 다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만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호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보호지역을 이용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공원 녹지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한 공원 녹지세 이번에 한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를 토하는 맹지현 국장님, 등기에 서 계신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도시공원 지켜 계십니다. 오늘 날씨 추워서 아마 다들 많이 손시리실 텐데요. 발언이 오늘 멀리서 오셔서 저희가 짧게만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손을 잠깐 내리고 주머니 있으신 분들은 잠깐 넣으시고요. 발언 끝나고 나서 저희 구호 외치면서 그때 현수막 다시 펼칠게요. 그러니까 현수막은 좀 빳빳하게 들어주시고 손티켓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나무가 좀 심어져 있는 공원 비슷하게 생긴 곳들이 전부 다 해당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처에 공원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에너지 활동가 한 명도 우리 동네에는 옥인공원도 해제 대상이구나 라는 걸 알고 오늘 기자회견을 꼭 왔어야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이 표했는데요. 이 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서 열혈 싸우고 계시는 부산 그린트러스트의 이성근 차장님 모시고 부울경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춥네. 짜신 듯이 타고 오니까. 예. 저는 부산 그린 트러스트에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태종대라는 곳 아시죠? 영도가 영도구라고 있습니다. 영도구의 면적만큼 부산의 공원 행벌제, 사라지는
인식이 되겠습니다. 부산은 살이 많지만 그동안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남가 있는 수련, 경관을 지닌 생태적 기능도 우수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아, 이 상황에서 부산시가 작년 초에 연간 600억씩 해가지고 1800억이라도 마련해가지고 그 때부터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 이랬는데 올해 예산이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공원포기도시라고 공포도시라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게 되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하도 떠들어보니까 겨우 300억을 가지고 추경해서 마련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래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공원 일문제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18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동안 정부는 뭘 했습니까? 오히려 기회를 가지고 박차고 방기하면서 시민들의 미래를 가지고 집값 상승하는데 부동산 투기하는데 그런 데만 더 신경 썼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공원 일몰제 오늘 언론사들 접어서 많이 안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진짜 많이 놓아가지고 붙여주고 좀 이렇게 앉아내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관심 좀 가지죠. 예. 네,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 소리 지른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 같이 관심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지자체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가장 만만하게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예산이 공원 녹지 예산입니다. 해도 잘 티 안 나고 안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예산이라서 그런데요. 2020년부터는 당장 체감하게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 손실이니까 조금 이따가 올리세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광주중앙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강은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또 시민들을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는지 지역 소식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은미입니다. 광주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치 위험에 처해 있는 공원이 25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원이 15개고요. 5만 제곱미터 미만이 10개인데요.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매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해도 2,300억 정도 되고요. 5만 제곱미터 미만인 이상인 곳은 실제 뭐 7천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겨우 시에서는 15억 정도 예산만 마련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150억 예산을 마련했는데 너무 택도 없는 예산이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대구가 여름이 되면 정말 더워서 뭐 대구가 아프리카 나는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광주가 역전돼서 광주가 지금은 여름에 제일 더운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의 예산은 거의 책정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우후죽순처럼 아파트가 들어설 상황이라 광주의 그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서 민간공원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광주시가 예산을 마련해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중요하게는 광주시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시공원을 좀 지켜내고 우리 후손에게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금복지 않게 뜨거운 도시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인천 경기 지역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그린 트러스트의 이득현 사무처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그린 트러스트 이득현입니다.
저희 인천 경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희가 수원의 자료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면 수원의 현재 통계 자료로 봐서는 220만 제곱미터가 해제된 지점입니다. 액수로 따져서는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채권도 발행을 하고 또 예산도 미리 땡겨서 쓰고 빚도 지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의 예산대로 한다 치면 50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가 확보하는데 이게 지역에서만 힘쓸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꼭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받아주셔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선거야말로 우리 국민들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해결하도록 꼭 우리가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북 충남 지역 얘기 들을 텐데요. 두꺼비 친구들 박완희 사무처장님 모시고 지역 사례로는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청주에서 왔고요.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청주가 전국적으로 보면 빠르게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8개 공원에 지금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곳은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토지 보상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벌목 작업이나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 공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반대를 하고 민원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해도 전혀 수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중앙정부도 이건 대책을 못 세우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세우느냐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주가 그간 언론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보다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면 미세먼지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시민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건강은 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한 청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50년 이후에 청주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전국의 여러 지역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께 꼭 공약화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인디언 말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하죠.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고 마지막 물고기가 사라진 뒤에야 콘크리트를 먹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공원들의 나무들, 숲들 모두 다 없애고 거기에 모두 아파트 들어서고 나면 결국은 숨 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손들 많이 배우셨죠? 네, 한숨만 꺼내서 들고 우리 같이 구호 좀 외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각 정당들의 도시공원을 지키는 걸 요구하는 날이니까요. 마지막 구호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은, 정의당은 도시공원임을 문제 해결하는 지방선거 공약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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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허파, 우리를 숨쉬게 하는 도시공원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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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할까요? 네. 손이 지금 이렇게 할까요? 네. 예, 위로 한번 하고 우리 기자회견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각 정당은 공원 유무제 해결하는 지방선거 공약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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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은 공원 유무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 제안을 지방선거 정당 공약으로 채택하라. 잠깐만.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제곱미터에서 4제곱미터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공원이 433제곱킬로미터로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제곱미터로 사유지는 321제곱킬로미터이다. 그리고 현재 판결에 따라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 중 대지인 사유지 면적은 7제곱킬로미터이다. 한편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북공유지의 경우 부산은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 충북은 32%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죄는 판결 이후 10년 동안 공원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대책은 완전히 후퇴하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한 채 일몰 대상 공원 조기 해제와 지역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공원들만 노리는 민간개발 특례 사업만이 추진되었다. 일몰죄의 대안 정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의 기능 수행에 변함이 없고 공원 녹지법상의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주었던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라진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한정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7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집가의 하락, 토지 수용시까지 토지를 종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 유지 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재해의 범주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산이나 논밭인 토지의 경우는 종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일몰죄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20년이라는 일몰 기간은 충분하지 않아 공원사업 실익자인 지자체나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원일몰제도는 법률에 의한 만들어진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취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토지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 국회 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입법자에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일본도 도시공원 제도가 있지만 일본 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체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가며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현재의 판결 진실에 따라 가혹한 재산권의 침해는 해소하고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9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를 멈출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음의 9대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국민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실효 배제, 민간개발 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둘, 녹지활용 계약의 활성화와 재산세 비과세. 셋, 20년 이상 장기 임차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40% 감면. 넷,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기준 보조율 50% 지원. 다섯,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 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 특례 사업 중단. 여섯, 도시자연공원 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 일곱,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효 유예. 여덟, 지방지정의 확보 방안. 지방채 수별액의 기금 순세액의 잉여금의 활용. 아홉, 공원녹지세 도입.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각 정당들이 9대 제안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에 연대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촉구, 도시공원 보전 운동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29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저희 치고 끝내겠습니다. 손 현수막 들고 계신 분 중에 각 정당 현수막 들고 계신 분들 있는데요. 여기 현수막 앞쪽으로 나와서 나란히 좀 한번 서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정당에게 요구하는 게 핵심이라서요. 예, 자유한국당, 바른당, 예, 국민의당 어디 갔나요? 민주당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뒤에 좀 촘촘하게 다시 한번 맞춰서 서주세요. 예, 다섯 개 당이, 예. 근데 이거 앞으로 빼면 안 될까요? 현수막이 앞으로 오는 게 낫나요? 네, 밑에 좀 빨렸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뒤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오늘 추운 날씨에 와주신 고마운 기자님들의 요구사항이므로 저희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을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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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더 힘차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은, 국민의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을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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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의 숨통, 도시공원 함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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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각 정당은 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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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